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야구 채널입니다. 염소의 저주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945년 월드시리즈 때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월드시리즈 4차전 경기에서 컵스의 팬인 빌리 사하니스가 염소 티켓까지 사서 염소를 데리고 경기장에 입장하지만 시카고 컵스 홈구장 측에서 염소가 악취가 난다며 빌리 사하니스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관람 중에 쫓겨나 화가 머리끝까지 난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번 월드 시리즈를 질 것이고, 다시는 월드 시리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승을 하지 못할 거라고. 이후 71년 동안 컵스는 우승을 못했고, 무려 마지막 우승 이후 우승을 108년이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를 컵스가 2016년 깨며 우승에 성공했는데요. 워드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을 치고 3경기 연속 홈런을 치며 저주를 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그해 올스타로도 선정되었죠. 이 선수가 한국에서 뛰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재 키움 푸이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타자. 키움 팬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타자. 에디슨 러셀입니다. 에디슨 러셀 선수는 2012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1번으로 오클랜드 지명을 받으며 오클랜드에 입단했습니다. 계약금은 무려 262만 5천 달러. 에디슨 러셀 선수는 마이너리그에서 그야말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이너리그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2014년 7월 롯데에서 뛰었던 댄 스트레일리와 같이 시카고 컵스에 트레이드되게 됩니다. 재능을 뽐내던 그는 2015년 4월 21일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25인 로스터에 들어갔고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에서 2루수로 출전했고 5월 1일 메이저리그 데뷔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디비전 시리즈에 나갔지만 4차전에서 부상을 당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출장하지 못한 채 시즌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그의 2015 시즌 최종 성적은 142경기 출장, 523타석, 2할 4푼 1리의 타율, 115안타, 13홈런, 3할 7리의 출루율, OPS 0.696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은 그야말로 에디슨 러셀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유격수였던 스탈린 카스트로를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로 도약했고 시즌 최종 성적 151경기 출장, 589타석, 2할 3푼 8리의 타율, 125안타, 21홈런 95타점, 0.738의 OPS를 기록했습니다. 이른 활약에 힘입어 그는 올스타까지 선정되기도 했죠. 그는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차전과 5차전에서 2점 홈런을 기록하며 컵스의 71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는 와우 추장의 저주로 오랫동안 월드시리즈 못하고 있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였죠. 하지만 팀은 클리블랜드에게 2차전 승리를 거두었지만 1, 2, 4차전 내리피하며 시리즈 스코어 1대3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러셀이 5차전에서 홈런을 치며 5차전을 가져왔고 6차전에서는 무려 말로 홈런을 쳐내며 팀의 9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컵스는 7차전 승리를 거두며 108년 만에 염수의 저주를 깨고 우승에 성공하게 됩니다. 2017 시즌 에디슨 러셀은 타율이나 장타율, OPS는 커리어 하이였던 2016년이랑 성적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홈런이 21개에서 12개로 타점은 95타점에서 43타점으로 반토막이 나며 팬그래프 WR이 3.3에서 1.4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장도 단 110경기에 그쳤죠. 2018년 에디슨 러셀은 더 추락하게 됩니다. 130게임을 뛰고도 5홈런에 그친 것이었죠. 장타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떨어져 러셀의 평가는 점점 안 좋아져갔고 그는 2017년 저질렀던 가정폭력 때문에 출장 정지를 당했고 2019년 초까지 출전하지도 못하게 되었죠. 2019년에도 어찌어찌 나오기는 했지만 주전자리는 아니었고 유격수와 2루수를 오가며 고작 82경기 출장, 2할 3푼 7리의 타율, 9홈런, 23타점을 기록하며 팬그래프 WR은 0.5까지 추락했습니다. 7월 24일 그는 트리플A로 강등되었고 12월 논 텐더로 방출되어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인해 마이너리그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러셀은 한국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을 영입할 거란 영입설도 돌았죠. 하지만 94년생의 젊은 나이인 러셀이 과연 한국으로 오겠냐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움 히어로즈와 연봉 53만 달러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키움은 원래 푸이그를 영입하려 했지만 결렬되어 러셀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러셀은 돈 때문에 왔다고만은 볼 수 없고 경기 감각 유지와 다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기 위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2020년 7월 28일 러셀이 드디어 KBO에 데뷔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멀티히트를 치며 팬들의 불안감을 잠식시켰죠. 그렇게 그는 7월 타율 3할 5푼 7리를 때리며 팬들에게 러셀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8월도 3할 1푼의 타율을 기록하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9월에 그야말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 타율은 1할 9푼 6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정말 실책성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안타를 어느정도 쳐주긴 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는 안타를 쳐주지 못했습니다. 수비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먹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는 시즌 최종 성적 2할 5푼 4리의 타율, 0.653의 OPS, 75.1의 WRC 플러스, 0.42의 WAR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대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기대했던 홈런은 단 2개에 그쳤습니다. 실책도 12개를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기대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에디슨 러셀 선수의 한국을 떠난 이후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그는 멕시칸 리그의 아세레로스 대 몬클로바와 계약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즌 성적은 66경기 출장, 3할 1푼 9리의 타율, 82안타, 8홈런, 47타점, OPS 0.9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1-22 시즌 멕시칸 윈터리그에 참가해 40경기 출장, 2할 4푼 8리의 타율, 4홈런, 24타점, OPS 0.72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러셀 선수는 아무래도 실전 공백이 커서 여기까지 추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